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아키입니다. 오늘은 요번에 새로 나온 보스의 멀티팩터 ME8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유저 모드에다가 소리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소리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먼저 소리를 만드실 때 뭐 기준이 되는 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리셋을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 볼게요. 뭐 프리셋 1번 방에 1번 또는 2번, 3번, 4번 원하시는 걸 다 들어보셔야 돼요. 일단 다 들어보시고 가장 괜찮은 뭐 클린 톤이나 드라이브 사운드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정하시고, 뭐 프리셋 1번 방에 1번 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를 보시려면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프리앰프, 그 다음에 앰프 시뮬레이션과 이퀄라이저, 리버브, 그 다음에 딜레이가 섞여서 만들어진 톤이라는 거예요. 거기 불이 들어와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난 여기서 이 사운드에서 코러스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에디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에디트라는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불이 들어와요. 아, 앰프와 똑같이 프리앰프,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리버브에 불이 들어와 있고 딜레이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 여기 모듈레이션 부분 코러스를 추가할 거죠. 그럼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주를 해보시고 이제 원하는 사운드만큼의 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요 네 가지가 섞인 거예요. 요 이제 섞인 사운드를 갖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이제 내가 이제 요 사운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라이트 버튼을 누르시고 저장을 하시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서 뭐 하이가 좀 적다, 그럼 하이를 좀 더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요 노브들을 움직여 주시면 소리가 변화가 됩니다. 요런 게 다 맞게요. 딜레이 템포도 이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일단 변경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 버튼으로 저장을 하는데 아주 쉬워요. 한번 눌러 주시면 유저 1번부터 뜹니다. 유저 1번 방에 1번에 불이 들어와요. 깜빡깜빡 거린다는 거는 아직 저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장할 방을 선택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방을 찾으시면 됩니다. 유저 1번, 2번, 3번, 4번 어디도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유저 2번 방에다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뱅크 업다운 스위치를 이용해서 뱅크 2번에 1번, 2번, 3번, 4번 어디도 저장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난 유저 3번 방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유저 3번 방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든지 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저는 유저 1번 방에 1번에다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유저 1번에 1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유저 1번 방에 1번. 자,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결정이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라이트 버튼만 한 번 더 눌러주면 몇 번 깜빡거리고 저장이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소리가 들어가는지 보시려면 마찬가지로 유저 1번 방에 프리앰프,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리버브, 딜레이 되어 있고, 요번에 새로 추가한 코러스가 이제 우리가 추가한 요기 불이 들어와 있죠. 요게 다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만졌던 변경된 값들이 요 유저 1번 방에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